오늘의 요리 두부 새우젓찌개와 채소 장아찌를 복습해볼까요? 두부 새우젓찌개는 우선 두부를 한입 크기로 도톰하게 썰고 무는 나박 썰어주세요.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나박 썬 물을 달달 볶다가 물을 붓고 푹 끓입니다. 여기에 불린 미역, 송송 썬 청양고추와 홍고추, 다진 마늘, 새우젓, 도톰하게 썬 두부, 어슷 썬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먹기 좋게 그릇에 담으면 두부 새우젓찌개 완성! 채소 장아찌는 먼저 마늘종을 한입 크기로 썰고 오이는 소금으로 비벼 깨끗이 씻은 뒤 반을 잘라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. 양파는 깍둑 썰기하고 청양고추, 홍고추, 풋고추는 포크로 콕콕 찔러 구멍을 냅니다. 냄비에 간장, 분량의 물, 식초, 설탕을 넣고 우르르 끓여 절임액을 만든 뒤 손질한 마늘종, 오이, 양파, 청양고추, 홍고추, 풋고추에 부어주세요. 그런 다음 상온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하면 채소 장아찌 완성! 오늘의 요리 두부 새우젓찌개와 채소 장아찌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품 요리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네. 아이고야, 참. 찌개부터 한번 맛보시겠어요? 아주 뭐 다 신선해 보이고 참. 네. 제철이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맛을 보겠습니다. 네. 아, 이제. 개운하시죠? 생각보다 얼큰하시죠? 얼큰한데요? 네네. 오, 진짜 이게 얼큰한 맛에 먹는 네. 그런 찌개인가 봐요. 네, 국물이 하얀데도요. 네. 고추 하나가 들어가서 고추가 이제 뜨거워지면 매운맛이 더 강해지거든요. 아~ 그래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얼큰하고 깔끔하고요. 네.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에 물을 볶아놨기 때문에 네. 그 묵국의 베이스 맛에 네. 그 안에 이제 미역국 특유의 미역 향도 슬쩍 나면서 네. 네, 그런 맛들이 좀 어우러지니까 네, 네. 아주 뭐 찌개로는 손색이 네. 없는 네 그렇죠 굉장히 맛있는 찌개네요. 네. 오.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러니까 아까 네. 말씀하시기를 요 국물에 네. 고기를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네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예. 자 네.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네. 맛있죠? 네. 그렇게 짜지도 않고요. 또 달지도 않고요. 그러네요. 이게 네. 그냥 네. 야채로도 참 맛있네요. 네. 국물을 한번 좀. 네네. 국물 맛도 보세요. 채소 맛이 이제 빠져나와서 국물도 맛있어요. 네. 맛있다. 와, 맛있다. 오, 진짜 맛있어요. 네. 여름에 별미 반찬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요. 네. 굉장히 짜지 않으면서. 네. 채소 특유의 그 아삭함. 그게 충분히 살아있고. 네. 그 달콤, 그. 약콤? 네. 약간 맛들이 매콤한 맛도 나고요. 좋네요. 근데 네. 정확한 거는 네.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다. 네네. 그쵸? 그렇죠. 네. 슴슴하면서 입맛을 돌게 네. 해줄 정도. 뜨거운 오. 장물을 팍 부어가지고요. 네. 다 드실 때까지 아삭아삭해요. 아, 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해서 네. 또 여름 별미. 네. 오늘 또 두 가지 더 배웠네요. 네, 그렇죠. 자, 내일 이 시간에도 윤혜진 선생님과 함께 네. 여름 별미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엔 아삭아삭, 새콤달콤. 올여름 우리 가족 입맛을 책임져줄 시원한 여름 동치미와 탱글탱글한 오징어와 쌉싸름한 파의 맛깔난 향연. 비 오는 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먹으면 일품인 오징어 파전. 기대 많이 해주세요.